강원도에서 제대로 모습을 갖춘 남한강이 충청도로 흘러들어오면 제일 먼저 단양과 만나는데요. 단양에 닿자마자 변화무쌍한 자연을 주인공으로 화려한 입담을 펼칩니다. 푸른색 물감 하나로 참 많은 풍경을 그려내는 남한강. 소백산과 월악산 자락을 만나면 감췄던 매력을 마음껏 드러냅니다. 예로부터 산수의 고장으로 불리는 단양은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청풍호반과 몸을 섞은 자연경관은 그야말로 금수강산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기암 괴석들, 대나무처럼 뻗은 선봉우리가 천연의 옷 같다는 옥순봉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황홀하게 매료시킵니다. 억겁의 비바람으로 만들어진 비경, 옥순봉은 조선 최고의 화원이었던 단원 김홍도의 마음도 단단히 빼앗은 모양입니다. 단양 팔경을 유람하며 특색 있는 화풍으로 많은 선수화를 남긴 김홍도.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 산천의 풍경을 간결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려낸 것이 특징인데요. 조선의 풍류화가라면 다들 한 번쯤은 단양에서 붓을 잡았다죠. 오색나무로 단장한 바위산을 따라 흐르면 유람선도 강물의 조각이 됩니다. 다채로운 감흥을 자아내는 자연의 선물.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마치 거북이 한 마리가 무트로 올라가듯 나지막한 봉우리 구단봉이 눈과 카메라를 놓칠 사이 없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울퉁불퉁 솟은 바위조차 빛나게 해주는 물길. 강은 제 몸에 닿는 것마다 숨결을 불어줍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빛을 품는 순간 강은 신비롭고 오묘한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 속이 얼마나 깊길래 자신보다 넓은 하늘까지 끌어안는 걸까요? 옥순봉이 김홍도의 마음을 빼앗았다면 400여 년 전 퇴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곳도 있습니다. 강 한가운데 세 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 시선을 끄는 도담삼봉. 물길이 펼쳐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남한강은 예나 지금이나 오가는 묵객들의 발길을 붙들어맵니다. 그래도 그런 대로 그림이 잘 나왔네요, 선생님, 그죠? 색감도 좋고 모든 작가들이 다 찾는 이 도담삼봉이니까 아주 시시때 때마다 아주 여기 삼봉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 삼봉 뒤쪽으로도 풍경이 좋고. 화폭에 고스란히 담긴 지금의 남한강 풍경은 그 옛날 김홍도나 퇴계 이황의 이야기처럼 먼 훗날 이곳에 반한 누군가에게 또다시 회자되겠지요. 그러고 보면 남한강 명당에는 어김없이 정자가 서 있습니다. 도담삼봉의 가운데 봉우리에 자리한 육각정자 삼도정. 저 아찔한 곳까지 올라가서 볼 만큼 남한강 풍경은 그때도 무척이나 아름다웠던 모양이네요. 평화로움 속에는 치열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도 공존합니다. 푸른 물길이 산과 산 사이를 이어주는 듯 갈라놓는 듯 묘하게 어우러집니다. 남한강 상류 단양 영춘면에는 온달의 전설이 담긴 산성이 강을 훤히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남한강 곁에는 유난히 산성이 많습니다. 견고하게 메워진 성벽이 가파른 산비탈을 타고 이어진 옛 전쟁터. 과거는 종종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죠. 역사의 흔적 속에서 지금의 청년들은 어떤 답을 찾을까요? 그런데 왜 성벽을 이렇게 높은 데다 쌓았어요? 아, 여기에 이제 그 산성이 쌓여져 있는 이유는 그 4세기에서 6세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접전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앞에 남한강이 흐르고 있고 이 남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신라가 치열하게 격전을 벌이던 이 장소에 산성을 쌓은 겁니다. 오르기도 힘들 만큼 높은 산 정상. 공격하기도 방어하기에도 이만큼 좋은 위치가 없어 보이는데요. 정말
천혜의 요새가 따로 없네요. 그림 같은 풍경을 눈앞에 두고도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치열했던 생존의 현장. 오직 돌로 쌓은 벽 하나에 몸을 의지하며 생사를 넘나들었을 그 긴박했던 순간이 아득히 포개어집니다. 비명소리, 함성소리 가득했던 그날을 남한강은 기억하는지 잊었는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흐릅니다. 단양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선성이 있는데요. 적성산성이 알려진 것은 바로 이 비석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돌덩이가 한 대학 교수에게 발견되면서 제 이름을 찾은 적성리. 신라 진흥왕이 고구려 영토를 점령한 후에 세운 이 비석은 역사적인 기록들을 빼곡히 새기고 있습니다. 그럼 적성비가 들려주는 적성산성의 이야기를 잠시 꺼내볼까요? 적성산성은 경상도에서 중부지방으로 들어가는 중령고개를 넘자마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전략적으로도 그 의미가 아주 큰 곳이죠. 적성산성 안에서 우물과 고구려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봐서 당시 이곳이 치열한 격전지이자 단양을 다스리는 읍성의 구실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신라가 고구려를 차지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군사 요충지 적성산성. 고요한 강가에 날벼락이 떨어지고 야단이 났던 그 난리통에도 그저 우직하고 담담하게 세상을 달래주었을 겁니다.